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GT하고 GC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GT가 뭐였죠? 단말 장치죠. GC는요? 네, 신호라는 장치죠. 자, 둘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단말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능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입출력 기능, 그 다음에 전송되어 있는 기억 기능. 이렇게 기억하세요. 종류 정도만.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역으로 데이터 도출 시스템에 처리한 결과를 외부에 출력하는 기능이고, 입력 장치로는 키보드,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 프린터 등이 있다. 그리고 전송되어 있는 기능은 장기간의 정확한 데이터 송출을 위해서 전송 제어를 잘 수행하는 기능으로, 송출 제어 기능하고 입출력 제어 기능은 오류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자, 기억 기능은 있는 장치도 있고 없는 장치도 있거든요. 있는 장치의 기준으로 봐서 송출 정보의 일시 저장 또는 정보를 각도 처리한다. 각도 처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단말기의 구성은 입출력 장치와 전송 제어 장치로 구분이 되고, 입출력 장치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입력 장치와 그 다음에 출력 장치로 구성되고요. 전송 제어 장치는 회선 접촉부, 그 다음에 제어부, 입출력 제어부 이렇게 구분이 되고, 회선 접촉부는 말 그대로 단말기와 통신회선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회선 오류 제어부는 회선 접촉부의 물리적 접촉으로 데이터의 조립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버퍼링에는 오류 제어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단말 장치하고 회선하고 연결을 할 때 필요한 또 어떤 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부는 입출력 장치 직접적인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GT하고 GC 접촉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말 장치하고 신호전환 장치를 연결하는 접촉 주제가 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서로 다른 하드웨어인 단말 장치랑 데이터 회선 중단 장치 혹은 신호전환 장치인 DC 간의 접촉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를 추천해 사전 정리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 또한 기억하고 계세요. 얘네를 언제 쓴다고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퍼스널이나 시켜서 맞춰갈 건지, 야, 시부트를 꺼내고 쓸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가질 거야, 전송할 거야, 말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전송할 때 어떤 신호할 거야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할 때 쓰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접촉 기계적인 내가 추천이 나오는데, 기계적인 특성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X, 퍼스널 마이너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저게 콘센트 있죠? 자, 콘센트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왜 필요군요. 두 개 핀이 있죠. 두 개가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 라는 이야기고, 전기적인 것은 야, 얘가 몇 볼트로 작동하냐. 여러분은 USB 쓰시잖아요. USB가 5볼트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지 않고,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USB는 10볼트가 돼. 그러면 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는 5볼트를 사용하는데 꽂으면 컴퓨터 그래서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기능적으로 GT 시간을 연결하는 기본 우리 인터페이스 RS-232라고 하는 그런 장치 주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핀이 20개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의 그 핀마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제어 신호를 보내고요, 어떤 것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기능에 대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요즘에는 거의 다 RS-232 빠져서 나오고 USB로 포함이 돼서,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나오는 장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장치나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RS-232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니터 그 연결하는 코드 보면 옛날 그 RGB 코드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9개짜리 구멍이 뚫린 핀이 있습니다. 제가 RS-232예요. 자, 절차적인 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건 흐름 순서를 지정을 한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기화성 종류 절차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단말 장치하고 최선 중단 장치의 두 개 연결하는 방식을 최선을 개선하고 것이 ITU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시리즈를 분류를 해요. V시리즈랑 S시리즈로 분류하고 시험에 아주 잘 쓰게 됩니다. V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냥 그거 말고 있으면 돼요. 아, 아날로그 통신회선을 연결할 때 쓰는 기계구나. 자, V시리즈는요, 아, 얘는 디지털 교환망에 연결할 때 쓰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디지털 교환망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S시리즈를 쓰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얘네랑 또 시리즈가 또 있어요. 자, S시리즈, X25, X75, 얘네 20시리즈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죠. 자, V시리즈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 장치하고 아날로그 회선을 연결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자, 공중 전화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얘가 뭐냐면 퍼블릭 공중 스위치 교환, 얘가 텔레포닉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한 DTDC 접촉 주제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거는 둘 다 차례 주로 쓰게 된다. 데이터 터미널과 데이터 통신이 접촉 주제로 지능 자세 접촉권에 대한 기능이다. 자, S시리즈, 이거 순서를 기억하시면 ADC의 제작에 대한 OP, QRS, MR, V, W, X시리즈잖아요. 그래서 V가 먼저 나오고 S가 뒤니까 V 아날로그 S가 키타이 자, 얘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중 데이터 전망이 TSDN이에요. Public Switching Data Network. 바로 데이터 통신하는 디지털 회선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S가 22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데이터에서 동기식 전송을 위한 DTU와 DC 사이의 접속 주격이에요. 자, 얘는요, S가 25는 택틱 전송을 위한 접속 주격이에요. 됐습니까? 그게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동기 전송용이고, 얘는요, 택틱 전송용이에요. 그리고 S가 75는 얘는 택틱 전망과 택틱 전망을 연결할 때 써요. 사례는 전자 메시징 처리 시스템인 NHS에 연결할 때 써요. 얘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21은 동기식 전송을 위한 접속 주격, S25는 패킷 전송을 위한 것, S75는 패킷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 두 개를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것, S31은 NHS 메시징 핸들링 시스템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얘네를 연결할 때 쓰는 것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EIA라고 하는 접속과 ISO, ITU라고 하는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EIA에서 바로 RS232라고 하는 이 포트 방식 주격을 정했어요. 하고 DC 간의 물리적 연결과 신호 수준을 정의한다. 공중 전화 전망 TSDN 옛날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DT, DC 접촉 주격이 됩니다. ISO 210, V24, V28을 사용하는
얘랑 좀 다르죠? 기티, 기시, 기시에 대한 그리고 기계적 조건에 대한 규정이 나는데 그냥 간단히만 조건이 있죠. 얘네 수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포트라고 하는 시계포트 여러분 USB랑 뭐의 약자예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죠. 바로 이 RS 디자인실이랑 USB가 나오기 전에 썼던 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진화해가지고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USB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티와 기시 사이 접촉 주력으로 썼었는데 여기가 예전에 뭐 연결했었냐면 마우스 연결했었고요. 모뎀 연결했었고 프린터도 연결했었고요. 키보드도 연결했었어요. 신기하지? 그러다가 PS2라고 하는 절대 포트가 나와서 동그란 형태 키보드 마우스 꽂게 나왔고요. 그것보다도 얘는 이 PC 조합 시리즈를